친구들 안녕 케빈이 오늘은 더니메카드 W 슝슝 짜잔 HG 시리즈 두 종과 주니어 시리즈 두 종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HG 시리즈에는 타나토스와 피닉스 그리고 주니어 시리즈에는 카이온과 알타를 준비했어요. 그럼 케빈이 빨리 상자를 열어볼게요. 짜잔! 케빈이 상자를 열어봤어요. 친구들, HG 두 종을 살펴보면 타나토스와 피닉스 오, 어때요? 정말 멋있지 않아요? 그리고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. 주니어도 마찬가지로 일반 터닝카보다 더 커졌지만 이 HG만큼은 커지지 않았어요.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먼저 케빈이 변신을 해봐야 하는데 친구들, HG도 마찬가지고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모드로 변신이 가능하대요. 그럼 케빈이 빨리 한번 조립해볼게요. 짜잔! 케빈이 자동차 모드로 다 변신을 완료했어요. 케빈은 터닝메카도 잘하니까 설명서 없이 했는데 생각보다 HG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주니어는 정말 간편하게 자동차 모드로 변신이 가능해요. 이런 차이가 좀 있구나. 확실히 자동차 모드에서도 크기 차이가 있고 케빈이 개인적으로는 HG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케빈이 여기서 특별한 게임을 하나 해볼 거예요. 바로 방금 케빈이 로봇 모드에서 자동차 모드로 변신을 했죠. 눈을 한번 다시 가리고 케빈이 로봇 모드로 완벽히 변신을 해볼게요. 이 네 개를 전부 다 도전을 해볼 거예요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. 짜잔! 케빈이 준비를 완료했어요.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할 건데 간단하게 룰을 설명해줄게요. 앞에 있는 친구와 주니어랑 HG 총 네 개 중에 하나씩 앞으로 딱 굴려줄 거예요. 그럼 제한 시간 총 2분 동안 완벽히 그 터닝카를 로봇 모드로 변신을 해야 돼요. 케빈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. 여기서 만약에 케빈이 실패를 하면 벌칙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케빈이 성공하면 벌칙을 줄 거예요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그럼 먼저 케빈은 눈을 가리고 있을게요. 앞에 있는 친구가 한 대씩 골라줄 거예요. 자, 친구들 잠깐만요. 자, 됐다! 케빈은 준비됐어요. 자, 이 네 개 중에 앞에 있는 친구와 주니어 한 대, HG 한 대씩을 줄 거예요. 케빈은 그걸 바로 빠르게 2분 동안 로봇 모드로 변신을 해야 돼요. 자, 준비하고 언제 오지? 아, 제발 쉬운 게 왔었으면 좋겠다. 자, 하나 받은 것 같아요. 또 하나, 또 한 대가 또 있어야 하는데 과연 뭘까요? 두 대가 왔어요. 자, 그럼 케빈이 바로 한번 해볼게요. 시작! 자, 빠르게 주니어부터. 주니어는 빨리 할 수 있으니까. 이거 딱 봐도 알타네. 날개가 있네, 날개가 있어. 자, 알타는 된 것 같아요. 이거는 무엇일까? 와, 피닉스야, 피닉스. 케빈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할 것 같아요, 친구들. 펴주고. 자, 케빈은 2분 안에 성공한 것 같아요. 지금 날개, 그리고 꼬리, 그리고 머리까지, 다리 다 됐네. 그리고 알타는 주니어다 보니까 쉽게 조립을 했어요. 이건 확실해요. 자, 그럼 성공인지 실패인지 케빈이 한번 안대를 벗어봐야겠죠. 아, 친구, 케빈이 확실히 2분 안에 했나요? 케빈? 네? 케빈이 진짜 성공했을 것 같아요? 아, 그럼요. 지금 완벽히 했어요, 완벽히.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, 틀릴 수가 없어. 그럼 안대를 벗어주세요. 짠! 눈부셔. 아쉽다. 케빈이 이것만 봤어도. 아, 일단 케빈이 피닉스는 실패를 했고 알타는 뭐 정확히, 케빈이 정확히 했네요. 정확하게 이렇게 변신을 완료했어요. 그럼 케빈은 제한시간 안에 했는지 시간을 보여주세요! 1분 45초! 시간은 케빈이 지켰는데 아쉽게 조립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네요.
아, 아까워라. 15초 동안 이 머리라도 좀 찾을걸. 짜잔, 케빈이 약속대로 벌칙 수행을 할 거예요. 친구들, 이 머리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? 정확히 1년 전에 케빈이 선임메카트 행사에서 썼던 나참머리예요. 오랜만에 써보니까 좀 이상한데요. 그래도 이 표정 기억하고 있나요? 케빈이 이렇게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. 자, 오늘의 벌칙은 바로 나참머리 분장을 하고 선임메카트 춤추는 거예요. 자,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친구들 기억나나요? 토킹카예요. 빠빠빠빠. 하이라이트. 오! 어땠나요? 케빈 춤 잘 췄나요? 아, 이렇게 벌칙에서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래도 1년 만에 이런 나참머리 다시 쓰게 될 줄이야. 그래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. 오늘은 케빈이 터닝메카드 WHG의 타노토스와 피닉스 주니어의 가이온과 알타를 같이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케빈이 이렇게 지고 벌칙도 받았는데 그래도 재밌는 벌칙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. 친구들, 안녕!